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어떤 부부가요, 집안 수리를 깨끗이 싹 했대요. 집 수리를 싹 해놓고 흐뭇한 마음으로요, 아 좋다 이런 기분으로 둘이 앉아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요. 여자분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집이 깨끗해지고 막 다 새거 되니까 너무 좋다, 그치? 그랬더니 남편이요, 그래 맞아, 집은 다 깨끗하고 좋아, 근데 당신만 흥건해 이러더라잖아요. 예, 갑자기 제가 그 두 부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왜 그 이야기가 생각났느냐 하면은요, 바로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한 2주 동안 제가 집수리를 했습니다. 오늘 집수리하고 처음으로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앉아봤는데요. 저야말로 저희 집이 지금 깨끗해지고요, 좋아졌어요. 아, 그런데요, 저희 집 남편만 흔 거지 뭐예요?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요. 네, 저희 집이 이제 한 13년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 화장실이요, 건식 화장실이라 그래가지고 물을 이렇게 바닥에다 버릴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걸레로 닦으면서 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10여 년쯤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새서 방쪽으로 자꾸만 까맣게, 방수가 안 되는 건지 집이 막 이렇게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하게 됐는데요. 화장실을 하는 김에 부엌도 하고, 그 다음에 마루 베란다도 트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집이 깨끗하고 좀더 넓어 보이고요,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부부들 말처럼 남편만 헌 거더라고요. 네, 오늘은 제가 집수리한 저희 집그전 모습과 그리고 바뀌어진 모습, 요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시 영상 같이 보시지요. 저희 집은 정사각형이 아니고 현관에서 마루까지 약간의 복도가 있답니다. 전에는 복도에 이렇게 대리석이 깔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나무로 바꿨습니다. 나무로 바꿔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대리석과 나무 중 어떤 게더 나아 보이신가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두 개를 모두 수리했답니다. 여기 세면대를 받치는 받침대가 있었는데요, 그걸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변기 위에 이렇게 선반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없으니 깔끔해지긴 했죠. 그런데 물건을 올려놓을 곳이 없어서 약간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제가 인테리어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렇게 안방 화장실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요,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부엌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지저분했었습니다. 공사놓을 날짜를 잡아놓아서 더 지저분해지긴 했지만요, 싱크대를 바꾸고 나니 한결 환해졌죠? 누렇게 바랬던 붙박이장이 이렇게 환해지니까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입니다. 베란다를 텄어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찍어놔서 좀 지저분하지요? 원래 이 베란다 자리에요, 화분을 많이 기르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요, 짜잔, 이렇게 변했답니다. 화분을 많이 없앴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TV는요, 원래 이렇게 다이가 있었어요. 금방 지나갔네요. 다시요, 화분이 놓여 있었고요. TV 다이가 놓여 있었고, 그리고 TV는 그 다이 위에 올려놨었는데요, 이제는 다이를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거는 TV를 하나 샀습니다. 부엌도 이렇게 후련해졌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붙박이장 누래 썼던 게 환해졌고요. 살림살이를 다 치우지 않고 그냥 하는 공사라 되게 마음에 부담스럽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남편이 막 서둘러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요, 이렇게 후련하고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사비는 얼마가 들었고 어디서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개인 댓글로 문자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저희 집 인테리어 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